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물러날 가능성이 있을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94%가 그 양반 절대로 자진해서 안 내려온다. 예.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 양반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좀 복잡합니다.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94%가 스스로 그만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끌려 내려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5%란 것은 뭐 한 4.몇% 되겠죠. 2,100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10배인 2만 1천 명이 이런 투표하더라도 결과가 변할 게 없다는 겁니다.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로선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94%가 243명이 했을 때도 94%가 이게 통계란 것이 통계학이란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예. 표본수가 일정 이상 규모가 되게 되면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21만 명이 투표하더라도 94%가 이재명 당대표직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 안 할 것이다. 내가 당권을 지었으니까 끝까지 당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정재훈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민주당 당원들이 다 돌아서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재훈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로렐라이님은 공천권이 방탄인데 그것을 빌미로 의원들을 붙잡고 있는데 왜 그만 내려놓겠습니까? 그를 양심이 살아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 시민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락종님은 스스로 그만두다니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죠. 이재명 씨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란 이야기다. 예.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만이 아마 물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지독한 사람이라서 잘못을 모르다 봅니다. 어떻든 뭐 의견이 어떻든 간에 모든 분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94%가 자진 사퇴가 절대 불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재명 씨와 관련된 민주당의 그런 문제는 참 앞으로 뭐 시간을 두고서 또 지겨울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참 뭐 씁쓸함과 아울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뭐 내 돈벌이만 하면 되지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정치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조세 수준을 결정하고
준조세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각종 제도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예, 뭐 학교를 결정하게 되고 대학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정치의 마지막은 뭡니까? 체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체제란 것은 물과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정치의 마지막 끝판 왕은 체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체제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정치의 핵심이 뭐죠?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선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책을 여러분들 내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 지키게 되면은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